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민규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민 멘토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르다 하고 틀리다라는 말을 보통 이제 혼동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박종현 멘토님 혹시 다르다와 틀리다 잘 지켜가면서 쓰고 계신가요? 아니요. 제가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요. 예. 아직까지도 그런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되는데 다르다 같은 경우는 그냥 주관적인 그게 들어있는 것 같고 틀리다 같은 경우는 그냥 객관적인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다르다라는 의미는 이제 서로 같지 않다라는 의미고요. 틀리다라는 건 이치에 어긋나가지고 이제 틀렸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좀 혼동해가지고 뭐 다르다라를 써야 되는데 보통 뭐 틀리다라는 어떤 표현을 쓸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언어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품격이 틀린 방송이 아니고 품격이 다른 방송 막상막하 투매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월에 이제 첫째 주고, 첫날이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이고, 한데, 오늘 시장 보면 약간 좀 지루한 감이 좀 나타났던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외국인들의 어떤 파생시장의 어떤 수급도 약간 좀, 좋지 못했던 모습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가지고 기관권에서 어떤 차익매도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좀 갑갑하게 좀 막혀 있었던 흐름들이었었는데, 오늘 장, 뭐, 박정현 토님 어떻게 보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금일장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조민규 멘토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무 조용한 장세였다. 그래서 지루한 장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석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고요. 그리고 이제 9월 4일날 ECB 이제 정책회의 같은 게 있는데,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이런 통화정책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에 관망세가 있지 않을까. 최근 이렇게 이슈를 보게 되면은 유럽계 자금이 7월 달에 대거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증시 중에서 그 중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유럽계 자금하고 아시아 증시하고 경우는 상관관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미국의 문제 뭐 펀드 자금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은 아시아 증시를 볼 때는 유럽계 자금의 유입 양하고 뭐 유입 속도 이런 거를 잘 엄밀히 따져봐야 되는데 ECB에서 이제 통화 정책 뭐 완화 정책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유로화가 하방 쪽을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갈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뭐 유로 캐리드가 이제 증가가 되면서
국내 증시로 그런 유료화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ECB가 이제 있기 9월 4일이죠. 있기 전까지는 그냥 시장 편안하게 관망하시면서 팔지도 말고 그리고 사지도 말고 그냥 여유롭게 그런 자세가 지금 자리에선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그 9월 달이기도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상장사들에 대한 실적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의 결산이 이제 분기 보고서로 끝났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대한 부분 결산이 이제 끝났는데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마감 시한에 맞춰가지고 좀 그 발표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장에서 또 주가에 반영됐었던 흐름들을 좀 보였었던 흐름들이 이제 좀 나타났었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쉬었던 부분들은 뭐 해외적인 어떤 그 금융 정책에 대한 이슈 부분도 있겠지만 다음 주가 되면 또 이제 그 이틀 동안에 휴장이 되게 되죠. 이제 추석 연휴로 인해서 그러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했던 그 연휴가 끝난 이후에 어떤 불확실성, 그다음에 해외 증시가 열리는 동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관망 심리가 좀 더 나타났었던 흐름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 이제 끝나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부진했던 기업들, 그다음에 상반기에 좀 괜찮았던 기업들에 대한 약간의 좀 평가 잣대가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추석이라던가 뭐 이런 날 특정적인 어떤 그 연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좀 이렇게 바뀌었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과거 2008년도 그 추석 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서브프라임 그다음에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1500포인트에서 그 이후에 이제 단기적으로 1000포인트 이하 때까지 급락했던 흐름들이 이제 나타났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그런 어떤 그 특징적인 어떤 이슈들 때문에 그 이번 추석에서도 뭐 주식을 좀 팔고 갈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견해는 일단은 뭐 추가적인 매수의 부분들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해 나가시고 일단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추석이 지난 이후에 지수가 다시 한번 2100포인트 이상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런 장에서 어떤 시장이 좀 주춤하고 쉬는 어떤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때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가지고 연휴를 좀 넘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그 자료들을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일단 이번 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지수로 일단 기준적인 그 저가 지지 그 저가권에 있어서의 지지 하방 경직이 나왔죠. 2060포인트, 2061포인트를 기준점으로 볼 때 그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박스권 장세 어떤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하방으로서 하락으로서 진행되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80포인트라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종가권에서 계속해 가지고 저항으로 걸리는 분위기였었는데 주 후반부에 있어서는 오히려 80포인트를 좀 넘겨놓고 시장이 좀 마감을 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금융정책에 대한 이슈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ECB에서 추가적인 어떤 유동성을 공급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 결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시장에 큰 어떤 악영향을 미칠 만큼의 그런 우려는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시장이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2분기 실적이 끝났는데 종목군들이 거꾸로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이제 빠질 만큼 많이 빠졌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어느 정도 2분기 실적 발표로 기점을 해서 끝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좋았지만 상반기가 많이 안 좋았지만 3분기 그다음에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전망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서서히 좀 사야 될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추석 연휴라는 어떤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이용한 저가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를 짧게 좀 설명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요. 지난번에 상승을 할 때 2000포인트 내외권에서 단기적으로 한 2090포인트까지 1차적인 상승이 들어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이 들어갔고요.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지표를 본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상단부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도달이 가능할 수 있는 목표 지수가 나오게 되고 만에 하나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2100포인트 이상, 그래서 2150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단기적인 랠리가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이 오히려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시장의 어떤 불안 심리, 그 다음에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을 매수를 안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시황에 대한 부분들은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을 좀 들었다 놨다 했었던 특징주, 키워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종목은요, 역시나 삼성중공업이네요. 예, 뭐 확실하게 오늘 장을 들었다 놨다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소식이 오전장에 개장 전부터 뭐 이슈가 나오면서부터 두 종목이 동반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뭐 과거에도 뭐 제일모직과 삼성 SDI의 어떤 합병 이슈 때문에 두 종목이 또 동반 급등했었던 흐름들이 있었고요. 오늘 뭐 삼성중공업, 뭐 삼성 엔지니어링 많은 분들이 어떤 그 초미의 관심사였던 종목 같은데, 앞으로 주가 전망하고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금일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삼성중공업 많이 올랐었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 이제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원래 기존에는 이제 삼성물산하고 이제 그렇게 합병하기로 보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반전이 일어났었는데, 주목해야 될 점은 이런 점이 있겠죠. 과연 삼성엔지니어링하고 삼성물산이 오늘 요 땅 해가지고 시작을 했을까요? 이미 내부자들은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지 않았을까? 예, 오늘 딱 이렇게 결정을 한 게 아니고요. 뭐 한 열흘 아니면 2주. 아무래도 그런 뭐 회의 시간이나 뭐 그런 걸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겠죠. 뭐 바로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미 살 사람들은 이미 밑에서 다 샀다. 예, 뭐 여기서 남은우 멘토님이 삼성중공을 보유하고 있으신데 참 이렇게 잘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고 사면은 늦습니다. 제가 그 차트를 공개하기 싫었는데. 예. 제가 뭐 97%의 확률을 자랑하는 차트를 이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료 투자자들한테 많은 동의를 얻어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들고 왔는데요. 한번 차트 보면서 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중공업 차트입니다. 뭐 121선, 61선 또는 21선 또는 뭐 5일선 보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검은 선이 있습니다. 예, 검은 선 닿을 때마다 사게 됐으면은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거의 뭐 매 구간마다 10%씩 정도의 수익률을 그냥 얻어가져 가는 거죠. 그런데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날이죠. 제가 그때 8월, 5일인가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을 것 같은데, 삼성중공 괜찮다. 차트상 괜찮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무 좋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 빨간색 표시가 어떤 터닝포인트를 이렇게 정해주는 기점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되게 엄청난 이렇게 높은 확률을 자랑을 하는데, 이러면서 이 바닥 대비해가지고 예, 쌍바닥 모습을 나오면서 오늘은 강하게 시가 이상에서 뉴스와 함께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뭐 이런 빨간색 표시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어느 정도 기간 조정하고 그런 시장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이 맞물렸을 때 이렇게 나오는 종합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뉴스는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일 뭐 급등을 한다. 이건 조금 기대를 해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뭐 한 3, 4일 정도의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좀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으니까요. 보유자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그 계속해가지고 얘기 나왔었던 흐름들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보다는 삼성엔지니어링의 어떤 사업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은 다른 성격으로 해가지고 좀 쪼개놓는 예, 그런 얘기들이 좀 예전부터 좀 회자가 되곤 했었습니다. 일단은 뭐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제일모직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 합병했을 때하고 지금 이제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이 합병된 내용은 실질적인 그 소관에 있는 내용들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삼성 SDI와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건 부품주 간에 그다음에 소재와 화학 그 섹터별로 일원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라던가 IT 소재 부품 그다음에 화학과 관련된 IT 케미컬 뭐 이런 쪽을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종합 하나의 회사로서 일원화 시킨다라고 한다면 삼성 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의 합병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뭐냐면 삼성 중공업도 하고 있었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하고 있었던
중복됐던 사업군들을 이제 합병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간의 경쟁 구도가 있었던 회사들이 하나로 이제 뭉쳐지는 형태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삼성중고 같은 경우는 조선과 이제 해양 플랜트 쪽이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발전이라든가 어떤 석유화 플랜트 쪽에 어떤 그런 사업부를 영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삼성과 관련됐었던 이제 건설 관련 기업들을 보면 삼성물산은 뭐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주택, 뭐 토목, 발전 플랜트.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하고 있는 것과 이제 삼성 중공업이 이렇게 플랜트 쪽하고 해양 플랜트가 이렇게 중복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미 예전 같은 경우에 삼성 중공업이 하고 있었던 이제 건설 사업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업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축소가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 중공업이, 붙는 것이 훨씬 더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가능성이 좀 있었고, 다만 이제 주가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두 회사가 지금 당장 합병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거나 회사가 막 뒤바뀔 만큼 어떤 그렇게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온 거지 지금 두 회사가 합병을 한다라고 오늘 발표했는데 내일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거나 기업 가치가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시간이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를 가지고 모멘텀 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하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뭐 제자리로 좀 실적을 반영한 주가의 위치로 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팔아야 되는 그런 단기적으로는 좀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두 번째 키워드 종목은 LG U+네요. 예, 최근에 이제 통신주들, 뭐 SK텔레콤을 비롯해서 뭐 KT도 이제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LG U+도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뭐 박정현 대표님 이슈 중 이유를 좀 알려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LG U+ 같은 경우는 먼저 뭐 실적 기대감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배당 관련 그런 정책 모멘텀 때문에 강하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오늘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이렇게 확 드러나지 않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군들이 많이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뭐 SK텔레콤이라든지 아니면 LG유플러스 통신주가 보통 경기방어주의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세군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뭐 표면적인 이유 뭐 이런 걸 보지 말고요. 차트에는 이미 다 표현이 되어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준비한 97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97 차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부근대에서 사셨어도 뭐 한 뭐 6% 7%대 또는 한 10% 정도의 뭐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뭐냐 화살표가 나왔을 때 뭐 이거 MACD 뭐 스톡 그런 거하고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모든 시장 지표를 약간 포함시키는 종합적인 개념 그 표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미 시그널이 나왔었고요. 이 시그널을 타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시장이 강한 상승도 아니고 또한 강한 하방 압력도 아닌 그냥 현재 구간에서 머물러 있는다고 하면은 이런 경기 방어주 성격의 뭐 SK텔레콤이나 아니면 KT가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2100, 2200을 넘어간 게 된다 그러고 싶으면은 경기 민감주 섹터 예를 들어서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은행 그다음에 뭐 화학주나 뭐 이런 종목들로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뭐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좀 두드러졌던 그런 종목군들이었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내수 섹터들 중에서 뭐 의류 업종도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유통 업종들도 바닥권에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이 좀 들어왔었었는데 뭐 통신 업종도 뭐 추세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그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게 상승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뭐 SK텔레콤도 뭐 28만 원대까지도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던 흐름들인데 뭐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차트적인 이제 부분을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시장에서 뭐 안전하게 어떤 수익 실적 향후 미래에 대한 어떤 실적이 이렇게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어떤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군들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또 시가총액 대형주 쪽으로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또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있는 통신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지 않았었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추세라고 한다면 뭐 보유 관점이겠지만 뭐 지금 올라 있는 자리에서 뭐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뭐 쫓아가가지고 매수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유비벨록스가 올라왔네요. 예, 오늘 뭐 전반적으로 그 2분기, 그 다음에 상반기 실적이 이제 지난주로 결산이 나오면서 상반기, 그 다음에 특히나 2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군들이 대규모로 좀 급락을 했었던 흐름들이었었는데 특히나 이제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도 그런 좀 여파를 동반해서 좀 맞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뭐 오늘 좀 급락했었던 원인에 대한 부분들 박정우 멘토님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예, 그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적 악화로 인해가지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최근 이제 뭐 트렌드가 이제 뭐 경기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실적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강한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대로 실적이 악화되어 있다는 뭐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실적이 기대치보다 너무 못 미친다 이러면은 저점을 깨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군들 조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미 뉴스는 이제 반영이 됐고요. 반영이 됐는데 이제 과연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 건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97 차트입니다. 뭐 간단하죠. 그냥 검은색 오면은 사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든 범위를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서 사셨으면은 뭐 한 20, 30% 수익률을 얻었을 테고요. 또 여기서 사시고 여기서 두 번 사셨으면은 뭐 한 10%, 20% 가까운 수익률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처럼 뭐 삼성중공업이나 LG유플러스처럼 플러스 아니 화살표 표시가 없습니다. 예, 사라는 매수 구간이 없습니다. 터닝 포인트 될 지점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검정색이 닿습니다.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닙니다. 적어도 내일 하루 정도는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이런 보통의 차트를 그 기준하는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이런 하락할 때 뉴스 악재 뉴스가 나왔을 때는 보통 하루나 이틀을 더 참고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검정색에 닿았을 때는 악재 뉴스가 나온 적이 없었고요. 이럴 때 당시에는 그냥 수급에 의해서 빠졌고 뉴스와 함께 그때 투매가 지금 동반됐기 때문에 검은색 닿았다고 해가지고 뭐 내일 사시는 게 아니고요. 내일 지나고 나서 9,000 중반대나 후반대 그쯤에 들어가시면 좋은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고요. 일단 기업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뭐 스마트폰과 관련된 뭐 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장 이후에는 상당히 좀 그 어떤 주도주 성격, 그 다음에, 신규 상장됐을 때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었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최근 들어서 뭐 스마트폰 부품주, 뭐 전반적인 뭐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뭐 시장에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하락을 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기본적인 어떤 기업 평균적인 PBR, 그래서 청산가치 정도까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도 사야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앞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땡큐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실적도 안 좋지만 앞으로의 어떤 그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어떤 주가의 회복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지난 어떤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아직까지는 불확실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기업에 대한 기본적 가치까지는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특징주에 대한 부분들은 뭐 세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멘토분들의 수익률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월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트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25일 동아일텍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날 시초가에 마이너스 0.3%로 매도 확정 처리됐고요. 프로텍 종목 역시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박종형 멘트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27일 이마트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날 시초가에 플러스 6.5%로 매도 확정 처리됐고요. 달마테크와 삼진 L&D 종목이 오늘 장중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각각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29일 현대글로비스 종목을 편입 시도해 주셨는데요. 매수가 미도달로 편입에 실패했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도록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이상로 멘토 현대 엘리베이가 오늘 장중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1.3%로 매도 확정 처리됐고요. 영월 무역 목표가를 6만 2천으로 상향 조정해 주었습니다. 김선윤 멘토는 삼천리 자전거가 오늘 장중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19.8%로 차익 실현에 성공했고요. 광동제약은 장중 손절가를 터치하며 마이너스 3.9%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또한 정동호 멘토의 대한유화가 오늘 장중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13.4%로 차익 실현에 성공했고요. 노용성 멘토의 LF 종목 역시 오늘 장중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11.5%로 차익 실현에 성공했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먼저 2위는 이상로 멘토의 영원무역이 39.4%를 기록하며 2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3위는 김선유 멘토의 삼천리 자전거가 19.8%를 기록했습니다. 4위와 5위는 정동호 멘토가 독식하고 있는데요. 테크윙이 18.8%로 4위를, 대한유화가 13.4%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 유니테스트가 82.9%로 여전히 1위 자리를 빛내주고 있네요.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조민규 멘토가 117.4%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정동훈 멘토가 드디어 수익률 100%를 돌파했네요. 오늘장 103%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이상로 멘토가 41.6%를 기록하며 다시 3위 자리 재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사마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동메달에는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 소리 명예의 전당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막상막한 순위 변동을 보여줄지 내일장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예, 먼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목군들 포트폴리오 수익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현재 어떤 그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유니테스트는 계속해가지고 보유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 4,100원을 제시해드렸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고요. 오늘도 또 추가적인 어떤 수주를 또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앞으로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정도까지도 실적에 대한 성장세는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지금보다 아마도 뭐 몇 달 후에 또 주가를 보면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포트폴리오에서 아직까지는 뭐 제외할 생각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 지난 번에 신규 종목을 편입하기 위해서 일단 매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다시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주가가 또 다시 낮은 수준까지 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겠다라는 좀 판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뭐 뉴스에서 나왔던 뭐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 그 중공업 얘기도 있었지만 LG 디스플레이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그 중국에 진출해서 광저우의 시대가 열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장비 쪽, 그다음에 LG 라인 쪽을 갖고 있는 종목군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새 최근 들어서 가장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 SF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정도까지도 꾸준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의 구간대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밴드라고 한다면 뭐 2% 3% 정도 올랐다고 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해 가지고 AS는 요 정도로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장 그 히든카드 종목, 어떤 종목인지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헬스케어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 턴어라운드고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원격 진료네요. 예, 딱 키워드만 봐도 대충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헬스케어라고 했으니까 헬스케어 관련 기업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있어서 뭐 헬스케어 관련주들 중에서도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군들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주가도 좀 더 올라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앞으로 올해 이제 그 2분기서부터 실적이 다시 좋아지는 사이클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좀 부담을 덜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름만 딱 말씀드리면 아마 아 이 회사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아실 수 있는 기업이라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그 보시면 이제 그 실적도 이제 턴어라운드 했고요. 그다음에 원격 진료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원격 진료라는 말보다는 어떤 모바일 시대에 맞는 자가 진단 그다음에 이런 것 이런 어떤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원거리에서 어떤 그 진료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그런 시장이 열리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져서요.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예, 오랜만에 인포피아 들고 나왔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인포피아는 그 지난번에 그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직접 회사를 찾아가서 뭐 피를 뽑아가지고 채혈해서 당뇨를 진단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잠깐 보였었던 종목이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분기 실적이 확실히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흑자로 이제 전환하는 분위기가 되어졌고요. 그다음에 실적은 좋아졌는데 주가는 여전히 뭐 그 자리 정체된 국면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가격적인 부담도 좀 덜하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좀 그 털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포피아에 대한 부분들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포피아가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은 당뇨병 그다음에 혈당을 측정하는 그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런 비슷한 회사를 그 제품을 만드는 게 뭐 상장 기업 중에서는 아이센스라는 회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한 어떤 아이템들을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는 뭐 혈당이라던가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항암 그러니까 그 암을 진단하는 어떤 키트를 또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상당히 업력도 오래됐고 어떤 특허라던가 어떤 기술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과거 같은 경우는 이런 측정기라던가 어떤 이런 진단 시약 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 회사가 조금 그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 쪽에서도 새로운 좀 성과를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심장 질환이나 암 질환 측정기라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놀랐던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제로 병원에 가서 암을 그 진단을 하거나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검사를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인포피아가 만든 어떤 암 진단기 같은 경우는 한 9개 정도 되는 어떤 그 암을 간단하게 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아주 깊이 있는 진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그 반응을 통해 가지고 찾아낸 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런 어떤 질병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하면 이제 진짜 병원에 가서 이제 종합 검진을 받는 형태로 이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 자주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검진을 통해 가지고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보시면요, 지금 아까 제가 그 끝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앞에 보시는 게 이제 애플사의 그 핸드폰이고요. 요 뒤에 보시는 게 이제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포프에서 그 작년도에 개발해가지고 요새 최근 들어서 이제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핸드폰 충전기 충전하는 잭 있죠. 거기다가 혈액 진단용 그래서 그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기를 꽂으면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그 간단하게 채혈을 해서 핸드폰으로 그런 어떤 정보를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뭐 혈당 진단기라던가 병원에 가서 진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그 손바닥보다도 작은 요만한 어떤 키트를 가지고서 핸드폰을 연결해서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바로 정성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회사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매출과 새로운 어떤 성장세를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좀 적용 가능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 작용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뭐 지금 최근에 어떤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이 분자 진단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인포피아 역시도 이제 분자 진단과 관련된 어떤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인 이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시점만을 좀 노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가 이제 그 인포피아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혈당 측정기라든가 이런 걸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혈당 측정기 한 대가 있으면요 한번 저희가 체어를 해서 진단을 할 때 쓰는 키트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쓰고 버리는 건데 사실 인포피아에서 있어서 어떤 80% 매출 비중이 그 작은 키트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기가 계속해가지고 보급되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을 통해가서 통해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적용 범위 그다음에 적용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키트에 대한 판매량이 안정적인 수익 매출로서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2분기를 통해가지고 흑자로 전환하고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이 조금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목표 주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이 1169억 원, 117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500억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동일한 어떤 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한 4천억이 넘는데 PBR로 보면 4.5배수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인포피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한 2배수 정도 권역이 좀 안 되고 있는 권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그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인 저평가 국면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1,500억 정도를 주가로 환산해 보면 대략 한 17,000원 정도 후반 초중반 정도가 됩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기술적인 좀 저항 구간인 15,500원 정도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투자적인 전략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인포피어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한번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가 뭐였냐면 삼성에서 인포피어에 대한 어떤 M&A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서부터는 다시 이제 뭐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제 하방 경직을 주가가 한 12,500원 정도 수준을 계속해가지고 지지를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실적이 좋아졌는데 다시 주가가 좀 제자리 국면에서 정체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5,500원을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상승을 했을 때 요 위에 있는 단기적인 어떤 매물 소화 과정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다만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의 모습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모습을 보시면 계속해가지고 지금 한 1년째 뭐 요 밑에 있는 구간대에서 계속 주가가 좀 횡보하면서 휴식기를 많이 거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15,500원 정도만 확실하게 좀 넘어서는 구간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릴 때 항상 주식은 올라올 때 팔는 게 아니라 주식이 올라갈 때 더 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5,500원이 넘어가는 순간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방송상에서 도달이 된다고 한다면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상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장에서 13,500원 정도의 매수를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500원, 그다음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민규 멘토의 인포피아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종윤 멘토입니다. 히든카드 말씀드리기 이전에 예, 제가 보유했었던 예, 종목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이마트는 예, 6.5% 매도 처리가 됐고요. 잘만테크 같은 경우는 예, 손절가를 높여가지고 5.6%의 예, 매도 처리가 됐고 삼진 L&D는 예, 그냥 본절가에 나왔고요. 현대글로비스는 예, 매수가에 도달하지 않은 관계로 편입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예, 설명을 조금 안 하고요. 잘만테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만테크를 잠깐 이렇게 차트 보면서 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잘만테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97 차트에 나오는 뭐 화살표 표시가 나온 종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나오는 종목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추천을 드렸냐? 주봉이나 월봉을 보고서 크게 보시라고, 100% 보시라고 이렇게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로는 방송상은 손절가가 있어가지고 손절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모아가시면은 향후에 정말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일봉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월봉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떤 그 멍청한 투자자를 예를 들면서 뭐 1800원, 1900원대에 한번 사시고 그다음에 1600원대 한번 사시고 그다음에 1300원대 뭐 한번 사셨다고 이런 투자자가 그냥 이걸 그냥 이 종목에만 반복을 해 가지고 예,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그러면서 뭐 1900원에서 1300원까지 왔을 때 손실 폭이 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됐을 겁니다. 물론 그 순간은 되게 힘들었겠지만은 지나고 나보면은 저평가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올라온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혹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뭐 지금 사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렸다. 1600, 1500 라인 때 한 번 더 사시고 이런 전략을 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만테크 말고 예, 이제 삼진 L&D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진 L&D.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진 L&D는 왜 편입을 했었냐? 예,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과연 방송상에, 제가 이제 방송에 출연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트레이딩이 될 수 있나 없나를 한번 해보려고 삼진 L&D를 한번 편입을 해봤는데, 역시 방송상에서는 추세가 꺾인 종목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방송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만, 뭐 종가상이나 뭐 이렇게 느긋하게 이렇게 종목을 매수매도 하신 분들은 아 이렇게 방송상으로 추천을 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드렸던 종목이고요. 삼진 L&D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그랬었던 종목이고 뭐 화살표 표시가 나온 종목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지켜보실 아니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본절가로 예,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뭐 미편입 됐기 때문에 한 2% 3% 정도 더 빠지면은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도 다시 재편입을 시도를 하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히든카드 키워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공작기계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예, 현대유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예, 수급입니다. 예, 어느 정도 이렇게 눈치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이 회사가 공작기계 관련 회사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공작기계 회사인데 공작기계 회사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회사 제가 보기에는 공작기계 조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 추천을 드려보는데 히든카드의 키워드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든카드 키워드 예, 공작기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딱 보시면은 공작기계뿐만 아니라 뭐 감속기, 선박 엔진, 터보 압축기, 예, 그다음 풍력 발전기, 철도 차량, 로봇 이렇게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 보시면 뭐 척실린더나 기어, 예, 커플링 어떤 기계에서 보시면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예, 다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거기서 만든 제품들을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뭐 파워척이라든지 뭐 커비 커플링, 그다음에 기어. 보시면은 뭐 선박에 들어가는 뭐 기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어 아니면 공작기계에 들어가는 뭐 그런 컴프레셔 뭐 이런 걸 만드는 회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다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현대위아인데요. 이건 이제 관계사는 아니고 예, 현대위아뿐만 아니라 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성테크인 뭐 이런 회사한테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위아 하시면 아시면은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현대위아라고 하면은 뭐 공작기계 대표적 뭐 1위 기계죠. 1위 종목인데 이 뭐 현대위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차트가 너무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뿐만 아니라 뭐 화천기계 그런 공작기계 관련주들이 좋은 주식들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종목을 뽑았는데요. 종목명은 좀 이따 얘기하고요. 네, 다음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수급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개인이 팔고 있는 데서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외국인에서 조금 점차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다음에 기관에서도 점차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기타 법인에서도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쪽 부분이 아니라 이거와 관계된 회사, 이거에 이제 그
종속회 아니 종속회사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상위 개념에 이제 상위 개념에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수급이 기관이나 아니면 그런 법인 투신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이쪽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종목에도 분명히 그런 강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의 히든 카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히든 카드는요. 예, 서암기계공업입니다. 예, 서암기계공업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직은 뭐 거래량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작기계를 만들었는데 1978년도부터 만들었고 꽤 연역이 오래됐죠. 저는 회사 좀 약간 가치가 있거나 이런 회사를 투자를 할 때는 적어도 예, 한 20년 이상 된 회사를 좀 찾아봅니다. 왜냐? 그만큼 모진풍파를 견뎌왔기 때문에 뭐 5년, 10년 성장성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라고 분명히 그동안 20년의 그런 모진 세월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상장된 지는 그렇게 얼마 안 됐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화천기계 관련 회사입니다. 화천기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화천기계의 그 관련 회사로서 잠깐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예,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97 차트에서 이미 6월 5일 날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도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 예, 수급에 대해 수급을 보면은 이게 딱 나오는데요. 화천기계에서는 지금 개인만 계속, 예, 너나나나 것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에서는 계속 위에서 계속 사들이고 있죠. 그리고 투신에서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화천기계를 추천을 하지 왜 서암기계를 하냐? 아닙니다. 화천기계도 좋긴 하지만 서암기계 3,000원짜리가 만 원 이상 가게 되면은 탄력성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먼저 현대유아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 보도록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전방위 산업군이죠. 전방위 산업의 그 공작기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가야지만 그 후속인 서암 이런 애들도 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서암기계공업, 아니 그 현대유아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죠. 수급적으로도 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계 부분에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 예, 서암기계공업 그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암기계공업 예, 이미 시그널적인 표시는 나왔습니다. 시그널적인 표시는 여기 보시면은 이미 예, 3월달, 4월달에 두 번의 표시가 나왔습니다. 나 좀 사주세요. 나 갈 테니까 나 좀 사주세요 하고서 97차트에 이미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때 안 사셨는데 왜 지금에 와서 추천하냐. 예, 더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전방위 산업군의 현대위아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화천기계 이런 애들이 계속 탄력성을 붙이고 가면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암기계공업도 뭐 주봉상이나 월봉상으로 주봉상을 뭐 4,300원을 뚫게 넘어가게 되면은 더 강한 모습 뭐 만 원까지도 볼 수가 있고요. 만 원 이상에서는 뭐 더 탄력성이 붙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뭐 괜찮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암기계공업 예, 단기적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 매수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암기계공업 제가 준비한 매수가는요 3,530원 예, 이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4,3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전저점인 3,180원 이렇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박종욱 멘토가 준비한 히든카드였습니다.
네, 막상 마카 투맨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